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바로 부동산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는 어디냐? 바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군자동입니다. 이 군자동 교차로에 있는 A급 상가 제가 얘기 들려드리기에 왔고요.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니 그 점 이렇게 양지하고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좋은 상가가 있고 일단 군자동 같은 경우는 바로 30년 정도만 해도 지금 여기에 상업지라든지 뒤에 준주거에 건물들이 굉장히 낮은 건물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오피스텔 뭐 이렇게 대형 빌딩 상가들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발전을 엄청나게 했죠. 그거에 왜 발전이 되었느냐? 바로 5호선 군자역 그리고 7호선 군자역 이 들어서게 되면서 사통팔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전문용어죠. 사자성어로 이 사통팔달 어찌 보면 교통망 이게 만들어지면서 먹잣거리도 형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권 보면서 A급 상가 이어가 보도록 하죠. 혹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5호선 7호선 W역세권을 끼고 있고 이렇게 군자의 교차로 기준으로 서쪽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시 북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서쪽으로는 왕십리, 북쪽으로는 면목동, 일로 지나가게 되면 용마산이 또 나오게 되고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동쪽이죠. 천호대로랑 이어지는 강동구를 연결한다. 그래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 어디? 동서남북. 그리고 이쪽은 남쪽이죠. 남쪽으로 강남 청담대교를 지나서 역시 청담동과 강남구청역을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가 또 평지라는 거죠. 평지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름에 홍수가 나거나 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도 이렇게 어찌 보면 물난리에서 조금이나마 피해가 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또 끼고 있죠.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다. 진출입이. 그런데 그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청담 구간까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하화를 시킵니다. 현재 노원 구간 같은 경우는 지하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지하화가 완료가 되면 역시나 요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차산과 용마산을 끼고 있고 어린이대공원이 있죠. 어린이대공원 세종대학교가 주변에 있고 그리고 업종별로는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노브랜드, 스타벅스만 두 개가 들어와 있고 베스킨라빈스, 다이소, 올리브영 대부분의 진짜 뭐 A급 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메가박스 또한 들어와 있습니다. 메가박스는 여기에서 약간 조금 옆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봐야 걸음거리만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LG 베스트샵도 있겠고 그리고 주변으로 모텔도 한 두 개 정도 호텔도 있고 다양한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 건데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제 대로를 끼고 대로변을 옆으로 상업지역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업지역 뒤로 준주거 그 준주거 뒤로 1,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1,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이게 형성된 구상권이다 보니까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아마 지정이 된 구역들이 있고 재개발이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재개발이 조만간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10년, 15년은 또 앞으로 걸린다는 거.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 조합원들과 그리고 기존 거주자들의 어찌 보면 보상 관련된 문제가 한 번에 쉽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A급 상가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건너편에 다이소가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인데 상업지역인데 근생처럼 5층으로 지어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 이 건물에 스타벅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은행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우리은행이 이 건물에 20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도 이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은행이 조금 업종으로 약해졌지만 온라인으로 대세가 바뀌면서 하지만 여전히 강세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20년을 넘게 있었으면 그동안 나온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런 게 바로 A급 상가라는 거. 이 건물을 A급 상가라고 제가 딱 규정짓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현존하는 거의 최고의 업종들 진짜 1등 업종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이 공실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3층, 4층으로 된 건물인데 지하 1층, 4층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죠. 이 건축주분은
진짜로 업종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당연히 횡단보도와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하철 입구가 두 개나 있고 세븐일레븐 들어와 있고요. 약국 그리고 뭐 LGU 플러스 직영점 베스킨라빈스 올리브영 등 그리고 안경집 오죽했으면 지금 잘 보시면은 1층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1층에 있어야 되는 안경집이 2층으로 갔다. 그것만 해도 이미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퍼포먼스 짐이라는 이제 헬스장이 또 지하에 있고 한의원, 비뇨기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까지 거의 뭐 종합병원 수준의 지금 거의 모든 이제 과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뭐 종합병원이지 뭐.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크림 점유율 95%죠. 더불어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망을 이제 개설하게 되면은 본사에서 연간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어느 정도 이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또 오래 있는 업종이고 베스킨라빈스 말할 것도 없고 스타벅스는 지금 1, 2층으로 들어와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의 매출에서 몇 프로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갖춰져 있고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그건 이제 건물의 가치를 높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왜냐하면 직영으로만 운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의 기업 가치가 아무래도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점주에게는 안 주고요. 본인들이 이제 바로 직접 운영합니다.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바뀌었죠. 이렇게 구분상가나 빌딩의 건물에 들어오진 않고 복합상가에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은 본인들이 큰 땅을 임대하거나 200평 이상 본인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서 직접 드라이브스루죠. 이제 포장해서 가지고 가는 차로 와가지고 그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진짜 엄청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가성비가 또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이 약국 보시면은 권리금이 엄청날 겁니다. 여기 이 정도 내과, 이 정도 뭐 치과, 이비인후과 다 있는 건물에서 처방전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결국은 약국은 처방전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가 그리고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니라 저렇게 상가 공간으로 뽑았어요.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고요. 대지 면적과 그리고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만 있습니다. 한 대만 있고 오피스텔이나 그런 게 아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비주거용 시설이지만 결국 이제 사람이 주거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상가랑 또 따로따로 뽑아야죠. 근데 여기는 상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업종들 한번 딱 살펴보면 지하 1층 바디 퍼포먼스 집 그리고 1층에 군자 세계로 약국 베스킨라빈스 LGU 플러스 세븐일레븐 올리브영 스타벅스 우리오는 야 진짜 다시 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업종들만 잘 받으셨을까.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같이 중계를 했는지 직접 들어온지 모르지만 중계를 했다고 하면 중계업자도 대단한 거예요. 2층에는 레전드 안경, 안경집, 한의원, 3층에 내과, 비뇨기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치과, 남안과, 4층에는 사무실 등이 있네요. 야 이렇게 해서 공실 없이 꽉 차 있어. 어떻게 안경점이 2층으로 들어갈 정도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주차장이에요. 이게 주차장이 또 이렇게 뽑았는데 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지금은 조금 낮추는 추세입니다. 70% 60%까지도 낮췄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도 80%까지 줬어요.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은 90%까지도 건폐율을 뽑아줬기 때문에 거의 대지면적의 대부분을 건물 건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성비 있게 잘 뽑았어요. 보시면 이 주변 건물들이 죄다 뭐 8층, 10층, 15층 이런 식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층만 지었다. 그리고 이것은 상권 특성상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없죠. 주변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이 아무래도 들어올 확률이 적다. 거의 없죠. 이 주변에 그래서 학원이 진앙층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학원이라는 게 지상층에 업종 제한이 좀 있는데 학원, 병원, 보통은 사무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원이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병원이랑 사무실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다른 학세권이라든지 근린상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결국은 지상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실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4층으로 건축하는 건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하 1층과 4층
그리고 주차장을 바깥으로 뽑았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대지 면적 대비 이제 건축 연면적이죠. 연면적이 확 줄어들죠. 4층으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건축비가 당연히 공사비가 줄어들겠죠.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공사비 대략 저렴하게 들어가면 300에서 350평당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10층으로 지은 건물 대비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혹여나 공실이 났어. 공실이 났을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관리비와 그리고 이자 왜냐하면 건축을 하는 건축주 혹은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어놨을 때 이게 이제는 안 나가게 되면은 어찌됐든 대출을 끼고 해야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무조건 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점포가 공실이 됐을 때 관리비와 이자가 막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상권을 잘 봤을 때 이 주변 상권이 물론 좋아요. 좋지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구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의도 증권가라든지 그런 데처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그거죠. 그랬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러게 제 얼굴 보면서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결과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지금 지하를 파지 않았다. 그리고 건축 자체를 높게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사비를 굉장히 아꼈죠. 굉장히 아낀과 동시에 이렇게 주차장을 지상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건폐율을 최대한 다 활용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이게 오히려 더 가성비가 있다. 어느 정도 이쪽 상권 대비 유동인구 대비 이 정도 사이즈로 짓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나 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을 지을 게 아니면 일단 통상가라든지 그냥 빌딩도 아니잖아요. 빌딩 같은 경우는 1, 2층 상가 있고 위층으로는 보통 이렇게 사무실이 입점을 하는데 그런 건물이 아니고서는 차라리 이렇게 4층, 5층 정도 지어서 수요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 건축 잘했고요. 저는 이 정도면 A급 상가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괜찮은 상가, 정말 성공한 상가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 것이냐,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상가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상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 만약에 상권이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하셨고 이제 또 그거 나왔죠. 다음에 또 제 방송 또 제가 더 좋은 얘기 들려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대인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